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거냐? 그 가짜 보수, 위장 우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기, 이 시점에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정말로 대한민국 살리려면요.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 있지. 윤석열만 만세하는 사람들. 이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뭐가 있냐? 야,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텐데. 그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우린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이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저거. 그냥 오로지 망상한 애들 믿어라.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가짜야. 그거를 보수를 정언어처럼 만드는 거야. 윤석열만 믿으세요, 이거야. 정강욱만 믿으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뭐냐? 지금 딱이 시간. 예. 이 시간대에 정말 나쁜 애들 보수진영 누구냐?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 제일 나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명확하죠. 종북 주사파 세력들. 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얘네들을 다 제거를 해야 내부의 적들을 다 제거해야 자유통일을 할수 있는 그 길의 첫 번째 해결책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종북 주사파를 제거하지 않고 통일을 했다 쳐봐. 그러면은 대한민국 친중화 돼가지고 오히려 일본도 친중화되고 그래서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통일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대에 가장 나쁜 놈, 보수 진영에서 누구냐?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한동훈 욕밖에 안 해. 저 민주당에서 명태균 사건 가지고 녹취록 가지고 뭐 이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집회해야 되거든? 민주당 가서. 이 화력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도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로 막 흔들어 지키고 있어,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화력을 같은 편이 한동훈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 좌파와 뭐 하면서 뭐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개새끼들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민주당에서 야, 이거 지금 이재명이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D 프로젝트. A가 안 되면은 B로 가고 차선책으로 C도 가고 D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루트를 정해서 치고 있거든. 현 정권 흔들어 짓고 있잖아. 야, 윤석열 정부 19% 나왔잖아. 10%대. 10%대. 임기 지금 절반 남았는데 10%대야. 더 이상 못 올라와. 그걸 왜 한동훈한테 따지냐? 한동훈 욕하는 이 호러 새끼들이 여러 명 있거든. 한동훈, 야, 그럼 뭐, 나 그럼 뭐 하나 얘기해 주자. 윤석열 지지율이 한 임기 거의 다 이제 절반을 채우는 시점에서 50%였는데 지지율이 갑자기 한동훈이 돼서 20%대가 나오냐? 그게 아니잖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구원투수로 와왔자 지지율 상승은커녕 유지시키는 것도 버거운 상태인데 왜 한동훈을 공격하냐고. 윤석열 지지율 한50% 됐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당대표 돼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 공격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윤석열 지지율만큼 국민의힘도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윤석열 지지율은 원래 바닥이었어. 한동훈을 왜 공격하냐고. 그거 힘이 있으면은 앞에서는 야, 윤석열 만세. 한동훈 얘가 지금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미친놈들이야. 무슨 말이냐? 윤석열 만세를 그러면은 한동훈 힘내라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모두 사퇴하라 이러고 있어. 걔네들이 병신들이야.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비웃겠냐?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장애 집회 막 시작하잖아. 민주당에서. 판사들 어떻게든 해가지고 압박 줘가지고 저런 촛불에도 막 촛불 들고 있잖아. 뭐 불도 붙이고 그 형광펜으로 돼가지고 그 촛불 LED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은 명태균 사건 가지고 윤석열 정부 흔들어지기면은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애들 거기 앞에 가서 집회해가지고 화력전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잖아 얘네들은. 보수의 똘마이들 얘네들은 한상 항공한테 가가지고 쌍욕이나 받고 그래서 십새끼라는 욕을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요, 윤석열 지지율은 원래 낮았어.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 됐다고 해서 한동훈 때문에 낮다고 얘기하는 그게 거짓말이고 그것도 처 믿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할때 한동훈 깔 힘이 있으면은 저 민주당이나 앞에 가서 당사 앞에서 뭐 1인 집회를 하든 장애 집회를 하든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집회를 하든 그거 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간첩이 있으면은 내가 얘기하잖아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한동훈 까는 애 걔가 간첩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윤석열 만세 하면서 한동훈 까는 애 한동훈을 까면은 윤석열 지지율 내려가요. 한동훈이 뭘 잘못했는데? 한동훈 부인이 김건희냐? 한동훈 부인이 김건희야? 김건희의 범죄행위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명확히 보이잖아.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래. 내가 그 얘기 하잖아. 김건희의 최대 로펌은 검찰이라고. 저게 정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한동훈 공격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보수의 암덩어리고 얘네들로 이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내려가지 내려가는 동시에 못 올라오잖아 내려가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윤석열 만세하면서 한동훈 까는 애들 있지 보수 유튜버들 걔네들이 쓰레기야 거기 가서 뭐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하냐 뭘 열심히 하냐 나라 살리고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는 마음가짐은요, 윤석열 한동훈 믿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보람차게 살고 열심히 해서 세금 열심히 내는 게더 나아. 세금은 좌파들도 더 내. 좌파들도. 응? 돈 앞에서는 우파 좌파 없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보수 내에서 윤석열 만세 하면서 한동훈 까는 애, 걔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너는 진정한 보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야, 생각해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지금 끝났냐, 안 끝났냐?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주역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난 그래서 윤석열 만세도 안 하고 한동훈 만세도 안 해. 어차피 얘네들이 지면은 이재명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고, 어차피 얘네들이 좋으면 지지율이 한동훈이 좋고 윤석열이 좋으면은 문재인 이재명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판에서 뭐만 남았냐? 권력 다툼이야. 권력 다툼. 그게 이재명이 권력을 가져가든 문재인이 가져가든 김경수가 가져가든 권력 다툼만 있는 거야. 한동훈이 권력을 가져가든 윤석열이 권력을 가져가든. 그 권력 다툼만 있는 거야. 거기에 뭔 애국이 있어. 근데 검사 출신들이니까 잡아 쳐놓으려 그러는 거고, 검수 완박해가지고 대응하는 거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대요. 그거 왜할것 같아요? 탄핵 소추되면은 직무정지거든.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거 플랜을 짜가지고 ABCD에서 A안 들어가자, B안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뭐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뭐 김건희 동행증 해가지고 그런 것도 쇼를 하잖아. 그런 거 와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한 의무가 있는. 그게 윤석열 정권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 지키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임 가지고 저건 안 하고 한동훈 까기밖에 안 해. 한동훈 욕하고 골로 짭짤하거든 돈이. 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있고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한동훈 나쁘다고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붙는 거야. 그러면은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만세하면서 한동훈 까는 사람들 보수 유튜브한테 돈을 주지. 그 돈이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보수가 네 보수야.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보수 한 명도 없어. 지금 한동훈 만세, 윤석열 만세. 야, 그러면 왜 박근혜 만세를 안 하냐? 호러 새끼들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는데 그 탄핵에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역사 바로잡으려면은 이거랑 똑같아. 대한민국이 역사가 왜이 지경까지 오면서 정치인들 내가 그 얘기하잖아. 중국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국회의원들 있죠. 그거 왜 받을 것 같아요? 교육이 잘못됐어. 잘 들어요.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야, 박근혜 또 탄핵이 문제 없어. 쉬엄쉬엄해서 가는 거야. 딱 그렇게 그 형성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예전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본한테 어떻게 팔려먹었는지 알잖아. 다 잊혀먹었잖아. 응? 뭐 아간파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죠. 러시아로 갔잖아. 러시아 대사관으로. 응? 그리고 뭐 을사오적인지 사적인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정직하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친일파 청산 안 했거든. 내가 보수 우파에서 그 얘기 하잖아 계속. 무슨 말 하냐면은 반공해야죠. 그쵸? 반공하는 것만큼 친일파도 청산해야 됐어. 근데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만세 하면서 공산주의는 싫어요. 요거야. 뭐랑 똑같아 지금? 윤석열 만세 하면서 한동훈 까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잘 들어요. 일본의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애들, 얘네들 지금 후손들이, 야, 이거 땅 소송하고 있죠. 우리 땅에, 우리 저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있었던 그 땅이다 하면서 땅 찾기 소송하고 있어. 다 죽여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자 있죠? 야, 뭐 김일성 말씀 다 죽여야 돼. 아니면 아예 빨갱이로 살아가려면은 일본 만세하면서 공산주의 찬양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주면서 아무것도 있지 남한테 피해 주면서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 망쳐놨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시켜놓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 이거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윤석열 만세, 윤석열 싫어요, 한동훈 만세, 한동훈 까고 이런 거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 우리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법 탄핵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 과정에 있는 거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역사 바로잡고 싶죠. 대한민국 살리고 싶다며. 근데 왜 윤석열 만세를 왜해 너희들이. 박근혜 지지하다가 윤석열 만세 걔네들이 이상한 거야. 윤석열이 뭐하든 박근혜가 뭐하든 나는 모르겠다. 범죄자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는 거고 범죄인이가 있으면 감옥에 죄가 없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야. 우리 유튜브 내에서 누구 방송하면은 한 1만 명 봅니까? 5천만 명 중에서 1만 명 봐. 우리는 극소수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왜안 좋냐면은 헤쳐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헤쳐먹으려는 사람. 그러니 조선시대 때 이완용 같은 애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완용 같은 애들만 쌓여 있어. 얘네들을 처벌시켜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면서 뭐 여야가 합쳐가지고 뭐 했잖아. 난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범죄인이가 있는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이슈에 다 묻혀가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의 범죄인기가 들통나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으로 드루킹 사건, 조국 사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보수 우파에서. 그래놓고서는 한동훈이 어떻다, 윤석열 어떻다. 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 그러는데 너 지금 검찰총장 누군지 알아? 야, 미국인들이 미국인 법무부 장관 누군지 알아요? 몰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편 갈라서 싸우는 거, 요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주도하는 데가 간첩이야. 윤석열이나 한동훈은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척결의 대상이죠. 맞죠? 박근혜 대통령, 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건데 뭐야? 이거 윤석열, 이거 한동훈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데 뭐 40년 구형하고 그거 있잖아. 뭐 하는 애들이야? 안 그래? 그걸 유지를 시켜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지, 최순실이니까 최순실이 뭐 국정농단하고 그거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야 윤석열 그럴 수 있지, 그거는 할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범죄행위니까 그거 처단시킨 게 윤석열 한동훈 아니냐, 난 이거 보수라 생각한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뭘 하든지 간에, 얘네들 정권이 무너지든지 간에 방관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 싫어. 윤석열 한동훈 잘했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와서 와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말하자. 명태균 거 지금 나왔잖아. 명태균 거. 녹취록이 나왔잖아. 왜 김건희한테 한동훈이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는요, 마약이랑 똑같아요. 김건희가 뭐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기준,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여했던 기준 그걸로 하면요, 최순실한테 한거 있지. 최순실이 그냥 김건희라 보시면 돼요. 아니 김건희보다 더 해먹은 거야. 그럼 그 상황인데 무슨 뭐 김건희, 아 윤석열 만세야 보수진영에서 좀돈좀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대구 경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나마 이재명 안 되려 하려고 윤석열한테 표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완전한 대통령 완결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 뭐 하고 있습니까? 경제라도 좀잘 돼야 무답층이라 그러잖아. 무응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 나도 박근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이완박도 뭐 이런 좀잘 모르는 사람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근데 경제가 쑥대밭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정치요 별거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이야. 그럼 200명 쌍욕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직장을 잃었어. 너무 화가 나. 근데 대통령이 문재인, 그럼 문재인 쌍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요, 보수 우파가 있고 좌파 진보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라,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각각이 대통령이자 하나의 법관이라 생각해야 돼. 어? 야, 저 김건희 이거 뭐야? 논문 조작? 윤지가 뭐야, 윤지? 야,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야, 바이든인지 난리들인지, 야, 이거. 너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나는 저기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근데 이제 난리면으로 들리면은 그건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잖아. 해주라고. 윤석열이가 명태균이랑 전화할 때 그것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주라는 게 시키는 거지. 이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회뜬거 있지. 도미회 이런 거 해주라고 한 거냐 그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유튜버들이 뭐 한동훈 만세, 뭐 김건희 만세, 그뭐 한동훈 까고 얘네들 있지. 얘네들이 쓰레기야. 무슨 말인지 몰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국가라서 그래. 그 비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주역들이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너왜 윤석열 만세 왜 그럴 것 같아? 조중동에서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니까. 그럼 윤석열은 뭐냐? 대통령이잖아. 꼭두각시야. 윤석열이 뭔가 해줘야 되는 거야, 조중동을 위해서.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야.
JTBC에서 윤석열 공격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딴거다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각제 뭐 개헌 그다 필요 없어. 내말잘 들어와 봐.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스스로 독립을 했습니까? 못했죠. 일본이 핵폭탄 두개 맞고 그래서 된거 아니야. 우린 그럼 독립군이 없었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할 만큼의 병력은 없었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뭐예요? 하나의 식민지야. 경제의 식민지. 그렇게밖에 안 봐. 너저 미국인한테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면은 몰라. 대한민국 하면은 한국 하면은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그거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하면요 저기 동남아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 오히려 한반도 내에서 한국인이라 했을 때 김정은이 막 도발하잖아. 그건 뭐 BBC, CNN 이런 데에서 나오니까 잘 몰라 미국인들도. 미국은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대한민국 그래. 딱 트럼프의 시각이 그렇잖아. 그래서 뭐 방위비 얼마 올리겠다 이 얘기 나오잖아. 방위비. 뭐 공짜로 뭐 하고 있다. 뭘 공짜로 하냐?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민족은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뭐 저기 방공 시스템 하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런 얘기야. 미국 기술. 딴거다 필요 없고 재래식은 대한민국 최고야. 우리 천궁이 있죠? 비궁이 있죠? 그럼 무슨 뭐 궁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 그게 다 미사일이거든? 그런 미사일 같은 것들 요격하는 시스템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라고. 이런 기술력까지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망했냐? 내가 말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똑같다니까. 조선이 일본한테 처먹힌 거랑 똑같은 거야. 보수가요, 보수다운 거안 지키고 오히려 망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저쪽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친일파한다고 하면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야. 그 근성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친일파 청산 못했죠? 못했잖아. 지금도 일제시대 때 이건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대상으로 해서 친일파들이 땅소송을 하죠. 그리고 이기기도 해요. 그돈 가지고 해외로 튑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소녀상 얘기하면서 저런 애들 있지. 일본 소녀상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한 어떤 반항심인가? 그런 게 아니야. 저거는 철저하게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북한에서 공작질하는 거라고. 야, 소녀상은 하는 거 맞고 일제 강제 노동자는 그건 왜 설치 안 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지금 현실, 이 지금 현실, 오늘의 현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딴거다 필요 없고요. 제가 딱 하나 얘기해 줄게요. 갈라치기 해가지고 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요, 그걸 해야 돈을 버는 거야. 내일 되면 또 내일 합니다.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거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누구보다 더 많이 쌍욕하면서 잔인하게 그것도 뛰어넘게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장 강력하게
해당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수위가 높은 집회를 하면은 걔가 돈 벌어가요. 이해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반 이재명 한다고 하면서 보수 똘똘 뭉쳐가지고 또 연합 집회 하는 거야. 그래서 친목자다 서로 고소고발전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 이제 그거를 끊을 때가 됐어. 내가 하나 얘기하는데 친일파 청산 해야 됩니다. 아직도 못 하고 있어. 그때의 역사적인 잘못된 거를 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보수 우파에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윤석열이 어떻다, 한동훈이 어떻다, 정권의 뭐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난다 사쿠라로 보이는데. 그거에서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10%대인지 20%대인지 나랑 뭔 상관이야? 10% 20%대라 되더라도 대한민국 남자 여자 20대 30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만한 가장 강력한 힘이 돼야 되는지 없잖아. 그냥 공무원이잖아, 윤석열. 그냥 공무원 뽑아놓은 거잖아. 그거는 정치 못해. 정치는요, 국민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못한다니까. 야, 바이든인지 난리든지 내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난 여기 전봇대 꽂았냐?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그럼 나는 내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거냐? 그거 가지고 뭐 소송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국민한테는 한없이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슴없이 다가가야 되는 게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야. 근데 지금 정치인들, 한동훈도 정치인이에요. 한동훈 지가 뭐 비전이, 야,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게. 너 한동훈 까는 사람들, 윤석열 만세 하면서 한동훈 까는 애들, 걔네들이 간첩이라 하잖아. 그럼 나는 딱 얘기해. 한동훈도 잘못한 거 있어. 뭐가 있냐? 윤석열에서 꽂아 넣어줬잖아, 당대표. 정치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크게 보면 한 가지야.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한동훈 비전이냐? 없잖아. 그냥 김건희 특검법 막아라 이거잖아. 한동훈의 가장 치명적인 거는요, 뭐가 있냐? 공약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욕을 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오면은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고 저거하고 그 결과 혹은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게 없어. 공약이 없어, 공약이. 공약이 없다니까. 그거를 포함한 게 비전이거든. 비전이 없어. 그럼 윤석열이 있냐? 없어. 그럼 뭐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침식 내지는 잠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 있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없잖아. 딱 그거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게 걔의 비전이야, 공약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얘기해야 돼. 근데 한동훈이 어떻다, 뭐 한동훈이 윤석열 지지율. 야,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 한50% 나왔는데 한동훈 해가지고 한20%된 거냐? 원래 걔는 20%였어.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근데 뭐 한동훈이 당대표 됐다 해서 윤석열 지지율 났다. 그거 거짓말 또 속는 거야. 진짜 대한민국 살리고 싶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요. 그 탄핵의 주역자도 있지. 그리고 부역자들까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처럼 되는 거라고. 야, 친일파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워서 해먹던 애들 있지. 걔들도 친일파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지금 그 짓거리들을 니들이 하고 있다고. 저기 가서 슈퍼챗 쓰고 여기 가서 슈퍼챗 쓰고 뭐 대단한 거지만은 그냥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윤석열이 어떻고 뭐 이런 거안 해, 사람들. 이재명이 어떻고 그거는 정치에 조금 마탱이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문재인, 이재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극소수야, 극소수. 극소수라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대구 경북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왜 어쩔 수가 없어?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펴줬어. 왜 지금 윤석열 대구 경북에서 가장 낮아요? 윤석열 뽑아줬는데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도와주는 거랑 똑같거든. 이재명이 지가 감옥 가고 싶어서 감옥 가는 거냐? 그 이재명 감옥 가면 경제 살아나냐?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진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나라 걱정하고 국민들 생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 누가 하고 있어? 이재명 하고 있잖아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번에는 군부대까지 갔더만. 윤석열은요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만 막으라고 한동훈 당대표 시켜준 거 아니야. 한동훈이야 무슨 뭐 공약이 있었냐 비전이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 아니 뭐 윤석열 한동훈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태파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대한민국 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의 노비였잖아.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저기 어디 뭐 이민 갔어요? 잘 버텼잖아.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묻고자 하는 세력들한테 가서 갈라치긴 하고 있어.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 만세하고 한동훈 만세할 힘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탄핵에 대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뭐 하려고 뭐 한동훈이 까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까는 거 아니야. 한동훈 까면 돈 들어오니까. 좌파들도 한동훈 까면서 돈 들어오고 우파 지역 내에서도 한동훈 까면 돈 드니까. 아니 한동훈이 그러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석열 지지율 올라갑니까? 아니야. 공약이 없잖아 한동훈 자체가. 비전이 없잖아. 한동훈이 물러가도요 윤석열 지지율 똑같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그 108명에 대한 국회의원들 통제시켜라고 한동훈 꽂아놓은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뭐 하려고 한동훈 까냐? 그래서 간첩이라는 거야. 보수의 에너지가 윤석열, 문재인, 그리고 이런 거대한 내각제 세력, 그리고 포함해서 그냥 간단해요. 보수의 에너지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분산시켰다고. 그 분산시킬 때 뭐뭐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분산시키는 거. 첫 번째가요. 조국 탄핵 구속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주장했던 애들이 걔네들이 주도한 애들 있지. 쟤는 선거에서 다 졌잖아. 재판에서도 지고. 걔네들 있지. 걔네들이 보수에 망가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 얘기했잖아. 예전에는 반중 집회하자 그러잖아. 근데 그 얘기했죠. 정상적인 보수라면은 반중 집회 중국 싫어하는 거 그래 좋아. 국익을 위해서 좋은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 우선순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하면서 반중 집회해야 된다. 근데 쟤네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안 하면서 반중 집회하잖아. 반중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 없잖아. 그럼 걔네 가짜다. 너 윤석열 만세 윤석열 까고 윤석열 뭐 한동훈 까고 이런 애들 있지. 얘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냐? 안 하잖아. 그래서 가짜라는 거야. 윤석열을 빨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잊어서는 안 돼. 윤석열을 까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 목적에서 타당성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정치판 봐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 봤냐? 없어. 뭐 얘기하냐?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부정선거 뭐 선거 소송하겠다고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쇼하는 애들 걔 유튜브 있지. 걔네들이 호러새끼라는 거야. 딴거다 필요 없어요. 쓰레기라는 게 그런 쓰레기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슈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가면서 나오면서 좋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판을 짜는 애들을 잘 봐. 정말 나쁜 애들이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 너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기 전에 검사부터 좋아했냐? 조중동에서 띄워주니까 아 보수는 그러면은 윤석열 찍어야 되겠구나 요거였잖아. 아 그럼 보수면은 한동훈 찍어야 되고 요거였잖아. 한동훈을 까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 저게 아니잖아. 그럼 뭐로 하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누락지 아니 누락지 누락지.
노략지, 노략지. 노략, 노략. 쓰레기지, 쓰레기지. 내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겠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가겠다. 근데 남이 시키는 거대로 살다가, 남이 주는 거도 밥 먹고 살다가, 왜 나는 돈이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굶더라도 돼지가 되냐? 추악한 돼지가 될래? 아니면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을래? 그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개 돼지로 사육됐고요. 식물로 재배된 거야. 사람인데.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보지 마시라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유튜브 봐가지고 남는 거 있어요? 없잖아. 내가 이거 보면은 누가 내 통장에다 만원 하나 넣어주나? 없잖아. 오히려 좌파애들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걔들 더 애국자일 수도 있어.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윤석열 만세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키자고 한다면서 한동훈 까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간첩이야. 윤석열 정권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을 김건희 특검법 막아라고 꽂아 넣은 거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이 직접 한동훈이 뭐 공약이 있냐, 비전이 있냐, 그거 막아라고 있는 게 존재하는 그 이유인데, 한동훈 까면은 윤석열이 무너져요. 나는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한동훈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어. 윤석열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어.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때 어떤 범죄인가 있었다면은 그걸 덮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이재명이 싸우다가 쳐맞든 윤석열이 싸우다가 쳐맞든 서로 두들겨 맞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돼. 그럼 뭐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아니 꽃이지고 봄이 왔다는 거 알겠다. 그런 얘기 그딴 거다 필요 없고 그런 표현 하지도 말고 단순해요. 대통령이 죄가 없잖아.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사건이야. 그리고 희덕거리면서 그거를 묻었던 세력들이야. 거기에 보수 유튜브들이 유튜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외에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돈 장난을 해먹었어. 그걸 애국이라 포장을 해놓은 거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북한의 고정 간첩이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과 싸워가지고 통일을 할수 있겠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애국을 위해서 외치지만은 내 눈에는 니네들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 넣는 걸 제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뭐할 거냐? 나 이제 수명이 많아봤자 40년이야. 40년 동안 뭐할 거냐? 40년 동안 딱 남은 거, 이 40년 이유는 없어. 이 세상에 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이오 생명체이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살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 그러면 제뭐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는 거 그런 거왜안 만드나? 왜다 죽어야 되나? 일단은 그거는 미래의 얘기지만은 뭐 로봇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상관없고 다른 얘기지만은 내 인생에서 많이 해봤자 30년이야. 더 많이 살아봤자 40년 더 살아. 40년이면 대통령 한 8번 봅니다. 그때 대한민국 뭐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없었던 사람들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지금 중요한 거는요, 딴건다 필요 없어. 난딱 4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40년 안에 뭘 해야 되냐?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두만과 압록강까지는 가야 돼. 그리고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만들어야 돼. 이두 가지는 해야 돼.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 대마도도 대한민국 땅. 요거 두 가지 해야 돼. 그 이후의 거는 그 이후 세대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야. 우리가 진짜 자유보수가 되려면요, 인간이 되려면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 윤석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애들 있죠.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 뭐 한동훈 쫓겨난다, 민주당 간다, 걔도 있지. 걔네들이 꼭 예전에 이준석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거든. 그런 방송 맨날 봐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